재방송 M카운트다운 화제의 무대 분석하기 인피니트만이 할 수 있는 음악 인피니트 온리 앨범으로 컴백한 인피니트 태풍같이 컴백했던 인피니트의 타이틀곡 태풍 오케이 오케이 인피니트의 타이틀곡 태풍은 데스티니, 백, 배드 등을 만든 올림 소속 프로듀서 알파벳팀의 비작곡 또 샤이니의 드림걸, FX의 첫사랑니, 엑소의 썬더, 러블리즈의 데스티니 등 범우주적이고 자연주의적 가사들을 써내려간 전간디 작사의 곡 이번 노래에서는 널 잊지 못해 지우지 못해 눈에 담은 죄로 네 눈 속에 갇힌 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눈에 담았기에 태풍의 눈에 갇혀버렸다는 언어유희의 가사가 인상적 칼군무로 유명한 인피니트 노래하는 사람을 가운데 두고 멤버들이 주변을 둘러싼 대형으로 군무를 소화하면서 사랑 때문에 태풍에 갇혀버린 인피니트를 표현 이번 인피니트의 의상은 뮤직비디오에서 안무 부분을 소화할 때 입고 나왔던 검정색의 옷 인피니트의 뮤직비디오에선 피건물의 실내, 실외 두 곳에서 안무를 소화하는데 언뜻 보면 같은 옷처럼 보이지만 호야야의 신발색이 다름 때문에 엠카에서 호야가 검정색 신발을 신고 나온 것을 보면 뮤직비디오 피건물의 실내에서 입은 의상을 입고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음. 의상에 맞춰 무대도 피건물의 실외를 형상화한 것이 아닌 실내를 형상화한 것. 뮤직비디오처럼 흰 기둥과 조명만을 이용하여 무대를 연출. 특히 인피니트의 알파벳 I를 다른 기둥들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팀명을 적어낸 센스가 돋보임. 칼군무돌 인피니트의 노래답게 후렴파로 다음에 비트가 강해지며 댄스 브레이크 타임이 존재. 과거의 음악 방송 같았으면 카메라로 들어갔다 나왔다. 또 180도 돌리고 정신없게 만드는 연출을 선보였을 텐데 모던한 영상을 지향하는 엠카답게 카메라 워크는 단정하게 하면서 조명의 강약만으로 분위기를 조절. 무대의 하이라이트는 맨 마지막. 인스피릿이 외치는 에 맞춰 인피니트는 안무를 빰. 빰, 폭죽은 펑. 가수, 관객, 연출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엠카운트다운. 태풍같이 컴백했던 칼군무돌 인피니트. 내일 있을 엠카운트다운 무대에서도 멋진 칼군무로 눈 호강하길 기다리며 지난 방송 가장 화제의 무대였던 인피니트의 태풍 다시 만나보시죠. 오케이, 오케이. 끝났다 다 잊었다 이제야 너를 지운다 참 길었던 참 힘들었던 이별과 이별한다 다 그쳤다 멈췄다 이제야 빛이 내린다 태풍 같던 비바람이 이제야 끝났는데 너의 기억이 추억이 다시 나를 휘감아 한발 남겨도 나는 정말로 도전했잖아 내게서 떠나온 것이 도망쳐 달려온 것이 중심이란 걸 이제 깨
체크.